자 이제 뭐 처음 열애 기사가 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난 거예요? 아니면은 대충 뭐 못했지. 보통 매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 이런 거 확인했으니 냅니다.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이제 소문이 돌죠. 너네 찍혔다 하더라. 뭔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네. 뭔가 그냥 언젠간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네, 언젠간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전화들이 많았어요. 막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막 이분이랑 막 그런 관계냐라고 묻는 전화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수롭지 않게 터질 거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딱 기사 보고 어땠어요?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죠. 네. 그때가 이제 일본에 딱 도착했을 텐데 자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제 실장님이 저희가 지금 기사가 났거든 하면서 보게 되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 이제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딱 보면은 좋은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는데 맞아. 이 열애 기사는 정말 그런 그 안 좋은 기사 속에서 정말 아, 가뭄의 단비 같은 요즘 워낙 네. 네. 사실 안 좋은 소식은 아니죠. 요즘 안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그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호감이 가더라고. 막 뛰어가는 그걸 보고 오히려 더 되게 야 육상 선수 맞나 그럼 너 뛰나 뛰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 설현 형이 어떤 점에 심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그냥 아는 알고 지내는 그냥 이렇게 선후배 사이였는데 조심스럽게 이게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정확한 이유 없이 조금 호감이 가면서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그러다가 관계 발전해서 네 톡 몇 번 오가면서 네 보통 그렇게 되지 설레 보통 톡의 뉘앙스 보면 호감 있나 보다 나오잖아요. 감정이 보여. 바로 잃는 거 있잖아요. 바로 잃 바로 없어지는 거.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밀당하다 보면 일부러 안 읽을 수도 있죠. 밀당했어? 네? 밀당했어? 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원래 성격 자체가 밀당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바로 읽었지. 네? 바로 읽었지 문자 오면. 아니요 일할 때는 못 읽죠.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아 네. 일단 전문가구나 많이 도와주시네 쌈스탠드를 많이 도와주시네 제가 누구를 도와줘요? 저희를요 아 진짜요? 우리 진행 아 근데 얘기하기가 지금 상당히 좀 평소에 직고 성격에 비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좀 특히 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얘기 네. 공개는 진짜 여자분이 더 힘들고 나중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혹시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배려해줘야죠 네. 자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